2024년 하반기 개띠 운세, 재복성이 왕창, 운이란 운을 다 가져가십시오. 지금 하반기 운세 대공개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하반기 개띠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띠 하면은 정직하고 머리도 좋고 또 의리도 강하고 열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개띠생들은 활기차고 매력적이어서 남녀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개띠의 양력으로 8월부터 12월까지는 어떻게 운이 흘러갈까요? 이 하반기 운세를 샅샅이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양력 8월, 나를 찾는 사람이 많으니 영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대기라실 겁니다. 반면에 직업적으로 남의 이목을 끌 일이 없다면 아첨꾼들에게 시들릴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개띠는 8월에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좀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이든 술이든 사주면서 남의 입에 밥을 넣어주면 머지않아 미래의 황금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남의 배를 불리는 것이 개운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양력 9월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지금껏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미련스럽게 붙잡아둔 것을 과감하게 떨쳐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9월이지요. 포기할 때는 아쉽겠지만 막상 미련을 버리고 나면 발목을 붙잡고 있던 족쇄가 사라지니 순풍에 거슬단 듯 순항하게 될 것입니다. 기지부지라던 일이 있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인간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날 때부터 감정을 소모하게 되는 사람 혹은 애매한 관계가 있다면 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애인이 있는 분들은 현재 상태에 불만이 생길 수 있고 번태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 헤어지게 되더라도 그렇게 아픈 이별은 아닐 것이니 미리 슬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너무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이 많은 분은 벌써 11월, 12월, 25년까지 계획을 세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순간순간 나의 선택에 따라 방향이 휙휙 바뀌게 되니 너무 먼 미래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운기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신경을 쓰실 필요는 있는 달입니다. 양력 10월은 나를 보호하는 기운이 있는 달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어지고 스스로 단단해지는 시기입니다. 무난하게 한 달을 나실 수 있겠네요. 설령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나 위기가 오더라도 주변의 지인이 막아주거나 혹은 그야말로 운이 좋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운세이니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더라도 목소리를 키우지 마십시오. 값진 연애는 구설수가 있고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10월에는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자연히 해결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오해가 풀릴 테니 빠듯빠듯 해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재물운을 살펴보면요. 재복성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재물을 쉽게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운인데요. 딱 한 번에 고비만 이겨내면 막혔던 자금이 뚫리고 줄줄이 소시지처럼 재물이 계속해서 들어올 겁니다.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싶은 생각이 올 겁니다. 한 번에 파도를 넘으려면 평소보다 조금 더 왕성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남의 도움만 기다리고 있거나 스스로 포기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복성을 맞기 전 마지막 관문이니까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양력 11월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수입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생각지 못한 꽁돈도 있습니다. 마냥 좋은 것은 아니고요. 거저 얻는 돈 중에 복도 있지만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뒷돈, 노름돈, 남이 부탁하면서 대주는 돈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옥석을 잘 가려서 화를 입지 않을 재물만 골라서 내가 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은 돈은 나를 해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사운을 보면 동업을 하기에 괜찮은 운이 들어왔습니다. 마음과 뜻이 같다면 추진력이 생겨서 막힘없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말만 동업이고 내가 끌려가는 입장이라면 손해가 클 수도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철저하게 하시고요. 가급적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사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11월 중순이 되기 전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해 개띠는 이사운이 좋아서 어디든 이동하시면 지루한 일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거처를 옮기면 부모님의 근심이 줄어들 수 있으니 효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양력 12월에는 직장인에게 희소식이 들리겠습니다. 겨울은 연봉 협상의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승진과 연봉 모두를 잡기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수입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니 하나는 충분히 쟁취할 수 있는 운입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보셔도 괜찮겠네요. 이직운도 살짝 발을 담갔으니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도 좋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두 번째 작업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한 해 목표한 바는 웬만하면 모두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로또 당첨과 같은 다소 허무맹랑한 욕심은 안 되겠지만 크게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습니다. 2024년이 아직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이고요. 좋은 운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12월에도 끝까지 완주하셔서 좋은 결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갑진년 하반기 개띠 운세는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의 운을 끌고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을 통해서 저의 새로운 꾸준한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댓글도 댓글창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기이한 의견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습하고 무덥지요?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